안녕하세요, 세우다입니다. 오늘은 생애 첫 쿡방 라이브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종종 요리하는 걸 인스타에 올리는데, 저의 친구분들인 구독자분들께서 공부하는 건 재미가 없다, 차라리 요리하는 영상을 올려봐라 라고 하셔서 쿡방 라이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짜잔. 오늘의 메뉴는 닭볶음탕이고, 잠깐 음식물 쓰레기부터 처리를 하고,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리하기 전 설거지 과정부터 아주 리얼하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아, 그리고 영상이 아직 시작되진 않았지만, 네, 아마 영상 하단에 그 구독 버튼이 있을 거예요. 영상이 보고 마음에 드신다면 계속 구독 버튼이 있을 텐데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네, 그러면 잠깐 이렇게 네 여러분들의 안구 보호를 위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여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봤자 별거 없지만. 먼저 그 사이에 큰 후라이팬을, 큰 뭐라고 해야 되지? 팬을 꺼냅니다. 아이고. 닭의 잡내 제거를 위해서 먼저 씻고 잠깐 데쳐줄 것인데요. 오늘의 주재료. 볶음탕용 아, 얘를 먼저 씻어야 되는구나. 이거 어떻게 하지? 네. 제가 제 인스타에는 라이브 예고를 했는데, 6시 반 라이브 예고를 했는데, 아직은 아무도 안 들어오셨어요. 곧 누군가 한 분쯤은 들어오시지 않을까. 방송하는 내내 딱한 명만, 한 분만 들어와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은데, 기다리면서 닭 손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소리는 설거지 그 싱크대를 정리하는 소리인데, 지난 식사를 하고 제대로 안 치웠다는 뜻이죠. 다들 그렇지 않나요? 저만 이렇게 게으른가요? 찾아보니까 닭을 우유에 미리 재워 놓으셔도 그 잡내 제거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데치고 시작할게요. 한분 들어오셨습니다. 아, 배고파. 네, 함께 해주시죠. 이제 보여드려도 될것 같아요. 아, 배고파. 저도 배고파요. 네, 지금 싱크대에 있는 것은 제가 중국집을 시켜 먹은 흔적입니다. 들어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배고파. 아, 반갑네요. 네. 대충. 아, 이거 너무 리얼한가? 아, 이렇게 안까진 안 보이는구나. 대충 일단 씻어서. 네, 미리 해놨어야 됐는데 6시 반에 지키려다 보니까 리얼한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대충 대충. 제 손을 깨끗하게 씻을게요. 그리고 원래는 세제로 하면 손이 안 좋지만 그냥 씻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전면 카메라로 해야 소통이 가능하구나.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많이 리얼해요. 안 지켜도 될 뻔했어요. 네, 너무 리얼해서 죄송합니다. 잠깐만, 전면 카메라로 바꾸겠습니다. 화질이 떨어지더라도 네, 이렇게 해야 소통을 할 수 있군요. 와, 설거지 방송 반갑습니다. 놀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공부하기 싫으신 분들, 지금 퇴근하시는 분들, 네, 그냥 별 생각 없이 보시면 됩니다. 자, 스댕 그릇을 꺼내줍니다. 그리고 닭볶음탕을 아! 네, 넣어줬죠. 터프하게 찢어주고요. 밥을 스댕 그릇에 붓습니다. 이건 떼줍니다. 그리고 물로 씻어줍니다. 물로 씻을 건데 제 목소리 들리나요? 이게 다리인가요? 다리인가? 다리 하나 뭐야, 다리가 되게 채점만 해요? 다리 맞나요? 다리 두 개인 것 같고 날개도 두 개가 맞는지 확인. 날개도 두 개가 맞군요. 네, 그 다음에 이런 뭐라고 했지? 배웠는데 제가 정말 친한 동생이 요리 자격증이 세 개가 있어서 동생이 알려줬거든요, 손질하는 방법을. 근데 지금 까먹은 것 같아요. 뭘 뜯으라 그랬는데? 뭘 뜯으라 그런 거지? 이거 손질돼 있는 건가? 모르겠어요. 뭘 뜯어야 하는 거죠? 댓글로 달아주세요. 먹어보세요. 다리맛 나는지. 네, 저는 역한 방송은 하지 않습니다. 동생분 지금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저 뭐 뜯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손질하는 방법 모르겠어. 뭐 내장 같은 걸 뜯으라 그랬는데 이미 손질이 돼 있나 봐요. 뜯을 수 있는 게 없는데? 뜯을 수 있는 게 오씨 당황스럽네요. 네, 이미 손질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뭘까요라뇨? 알려주세요. 이러다가 손질도 안 하고 먹겠어요.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손질할 게 없는데? 일단 팬에 그냥 투척합니다, 그러면. 몰라, 몰라. 먹어도 안 죽어. 없어. 제가 손질해야 될 것이 보이지가 않네요. 깔끔해요. 이렇게 하다가는 한 2시간 요리하겠어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공부하기 싫으실 때 혹은 잠이 안 오실 때 이렇게 시간이 남으실 때 보시면 됩니다. 손질할게요. 물소리가 경쾌하지? 아! 이건가? 아닌데 아닌데 내장 쪽 빨간 부분 빨간 부분이 없어요. 손질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이거 치트키인가? 얘는 뼈잖아. 네, 이거 손질이 된 것 같아요. 라고 나 혼자 믿어버리기. 아, 이게 닭다리군요.
그렇네요. 아까 그 닭다리가 아니었죠. 딱 봐도 이게 닭다리네요. 어쩐지 너무 딱딱해. 닭다리 두 개 있었고요. 아까 그 부분은 뭐였을까요? 궁금하네. 오케이. 손질은 검수로 그냥 끝. 어떻게 돌려야 되지? 아,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후면 다시 후면. 아, 이게 안 보이네. 네,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물은 제가 며칠 전에 그저께 정확히는 그저께 밤에 다 뭐 그 다음 날 이제 뭐 국 같은 걸 해 먹으려고 다시마랑 멸치를 넣어서 우려뒀던 물인데. 아, 만두 끓여 먹으려고 우려뒀던 물인데 귀찮아서 못 끓여 먹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지금 잡내알 제거하려고 일단 한번 데치는 건데 그때 이 다시마 물을 써주도록 할게요. 왠지 효과가 있을 것만 같은 기분 아닌가? 푹 당기게 물을 좀 더 넣어주겠습니다. 얘는 간 맞추는 게 아니라 잡내 제거니까. 시간은 타이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로 그냥 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터디 그 타이머인데 어떻게 해야 초점이 잡히는 거야? 네, 모드 카운트 업. 네, 대충 제가 눈으로 보면서 데쳐질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 재보겠습니다. 이건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이게 보일까요? 슈슈슈슈.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삼각대는 저의 동기가 와디즈에서 판매하였던 에버스틱 삼각대인데요. 길이 조절이 이렇게 가능해요.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모습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닭을 데치는 동안 저는 설거지를 일단 마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겁나 지루한 방송.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그쵸, 밥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밥을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닭볶음탕에 들어갈 야채 재료를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설거지만 계속하네요. 14분째 설거지 중. 지금 다른 구독자님들 기다리는 중이에요.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제가 요리를 그렇게 잘하지 않아서 한번 하는데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다시 말하지만 조리는 좋은 영상입니다. 맛있던 소금 살짝 물로 씻어주고요. 싱크 대 삼각대를 넣는 모험을 강행했어요. 재료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삼각대는 닦으면 되죠. 몰라 몰라. 오, 닭이 데쳐지고 있어요. 기름이 막 둥둥 뜨고 있습니다. 방금 삼각대를 고정했기 때문에 이거 쏟아지겠다. 네, 아예 안 보이는군요. 보여드리긴 애매하지만 조금만 더 데치고 바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서둘러야겠는데? 지금 타이머는 한 6분 정도인데 기름이 막 그 닭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야채 손질! 네, 야채 손질 하겠습니다. 얼른 야채 손질 하겠습니다. 먼저 밥! 남은 밥을 풀어주고 뜨거워.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정시하려니까. 엄마야! 정신이 없는 거 맞네요. 남은 밥을 덜어주고 하려면 싱크대 써야 되는데. 저런 전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물 끓이던 건 스탑했습니다. 이 정도 이제 했고요. 7분 정도 스탑. 죄송합니다. 큰 소리 내서. 밥은 덜어놓고 다시 바꿔. 다시 닭을 좀 보고 계시죠. 닭을 아 뜨거워. 쌀을 씻도록 하겠습니다.
쌀이 되게 맛있는 쌀이래요. 오래 지나도 밥을 하고 나서 오래 지나도 맛이 개편하지 않는 맛있는 쌀이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손이 느린데 손이 지금 더 느려진 것 같아요. 하지만 화고를 내느니 그냥 천천히 하겠습니다. 닭을 찬물에 다시 씻어야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셰프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깐만 한 번에 하나씩만 씻을 수 있으니까 쌀을 씻고 야채를 씻고 닭을 씻는 게 낫겠죠? 스텐 그릇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쌀 정신없어. 네, 쌀을 먼저 씻고 스캠 침착하게 스캠. 밥솥을 대충 닦고 쌀을 건져서 밥솥에 넣고요. 그 다음에 밥에 찬물 물을 새로 뜯을게요. 네, 야무지게 남는 쌀 없이 쌀을 불리지 않았기 때문에 물을 살짝 많이 해서 네, 떡밥을 각오하고 그냥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밥솥에 취사 버튼을 누르고 왔고요. 이제 야채를 일단 씻고 야채 감자, 당근, 양파, 그 다음에 부추 이렇게 넣을 건데 아, 정신없어. 저도 야채를 씻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닭부터 처리를 하겠습니다. 적당한 크기의 양파 한 개를 다 넣어줄 거예요. 닭을 먼저 찬물에 씻깁시다. 씻겨. 오래 기다렸다 다가. 찬물에. 어우 무거워. 뭔가 구수한 냄새가 나는데요? 아, 일로와! 찬물에 다시 씻기는 중. 스텐 그릇이 뜨거우니까 조심히. 네. 잠깐 두고. 더 팬도 물에 담가놓겠습니다.
방송인 것 같아요. 야, 아무나 말하면서 요리하는 거 아니구나. 일단 얘는 씻겨놨고요. 찬물에 씻기. 이렇게 손질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싱크대에 얘를 넣으면 그 사이에 물을 쓸 수가 없어서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이 삼각대가 아쉬운 게 저희 집 싱크대보다 아주 조금 키가 작아요. 아이고. 네, 침착해. 강등을 뜯고 강등을 씻고 양파도 씻고 양파 엄청 뿌듯. 고추는 하나만 씻고. 오, 똑똑해. 가래 칼집 내고 물 넣고 끓이는 동안 야채 손질하죠. 조만간 이 셰프님과 쿡방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요리는 다른 사람이 하고 난 알파고인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엄마야. 오케이. 칼집을 내줘야 되는구나. 사실 제가 블로그로 찾아보긴 했는데, 블로그로 볼 때는 그냥 뭐 양념 비율을 이렇게 하세요, 이 정도로만 나와있지 그렇게 자세히 안 나와있거든요. 칼집 아마 지금 내는 거 보면서 어이가 없을지도 모르는데 제 멋대로 내고 있습니다. 몰라. 내 맘대로 낼 거야. 껍질은 원래 있으면 비릴 수도 있다는데 저는 껍질을 좋아해서 없애고 싶진 않아요. 껍질을 없애고 싶진 않아. 칼집 냈고. 어떤 방향으로 내야 되죠? 결방향? 결반대방향? 일단 오늘은 제가 검색을 충분히 안 했으니 저의 내공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의 느낌대로 가겠습니다. 느낌대로 가. 모르겠네. 칼집 어떻게 내야 되는 거지? 다시마 팬은 고생했으니 이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물은 이건 진짜 검색했어요. 700cc 정도를 넣으라고 하네요. 일단은 조금 넣고 끓이다가 부족하면 더 넣는 것으로.
왜냐면 한 번 넣은 물은 다시 빼기 힘드니까. 700cc. 아이고! 넘치겠다. 200. 400. 오, 꽤 차는데요? 600만 일단 넣어볼까요? 500이나 600 정도? 여기 보시면 이미 물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한 500 정도? 일단 500 정도 야채에서도 물이 나오니까 다시 끓여 끓여 보글보글 끓으면 양념장을 넣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끓이는 동안 다시 야채 손질 마저 하겠습니다. 이거 기름기 때문에 이따 빡빡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설탕을 넣어야 더 맛있다고 합니다. 아 맞아요. 까먹었는데 검색했을 때 설탕이랑 다진 마늘을 미리 넣어두면 좋다고 하긴 했어요. 오케이 접수 든든하네요. 블로그 언니왈 설탕 큰 3스푼 정도 그리고 다진 마늘. 아이고 다 떨어져 무슨 다진 마늘 다진 마늘 이게 너무 쬐끔인가? 일단 이만큼 남아서 이만큼 넣을게요. 넣고 부족하면 이따 좀 더 넣으면 되죠. 그 다음에 설탕 설탕 아빠 숟자락 3스푼 각도 쏟지 말고 침착하게 오케이 한 스푼 두 스푼 아이고 세 스푼 대충 넣고 대충 섞어줍니다. 대충 다음에 끓기 전에 이제 빨리 재료 손질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서둘러야겠어. 고추는 한 두 개 정도만 씻죠. 엄마야.
감자. 감자를 많이 넣을 거예요. 감자가 너무 맛있던데. 어?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이게 뭐야? 난 고양이 밥 주는데. 양이, 우리 양이 밥 먹고 있나요? 저도 배가 고프네요. 빨리 밥을 먹고 싶은데. 감자가 지금 세 알이 남았는데 썩는 부분을 빼고 그냥 다 넣어버리겠습니다. 어차피 감자는 손질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해버리겠어. 별풍선 100개 드립니다. 정말요? 별풍선 어디 있죠? 짠! 말이라도 감사합니다. 손질, 손질. 지금부터 할까? 방금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겁이 진짜 많은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알려주시기를 뭔가 이런 식으로 깎을 때 항상 몸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깎아라. 그래야 다치지 않는다. 그것만은 열심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리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잘하지는 않고 좋아하는데 아직까지도 과도만 쓰거든요. 겁이 너무 많아서. 아무튼 절대 다칠 일은 없게 요리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큰 칼을 샀어요. 근데 놓을 데가 없어서 지금 아직 못 꺼내고 있거든요. 다 쓰고 뭔가 안정적으로 놓을 곳이 필요한데 이게 방이 좁다 보니까 주방이 좁다 보니까 제가 막 이것저것 떨어뜨려서 많이 깨졌거든요. 그래서 이 큰 칼을 거치대 없이 꺼내기가 또 너무 무서운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무서워서 요리는 어떻게 하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당근은 손질 끝? 아니 손질 끝은 아니고 감자에 싹이 나서 잎이 나서 내일 먹는 건가요? 네 맞아요.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요. 사실 저는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베이글 먹고 왔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아서 싹 난 부분, 네 싹도 났으니까 오늘 그냥 다 먹어버리는데 이게 원래 이 부분이 그 파내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싹이 너무 커서 파지지도 않네? 이따 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닭이 막 끓고 있어요. 이제 슬슬 끓고 있는데 끓으면 양념장을 넣어줘야겠죠? 어떡해. 끓이는 동안에 야채 손질할 필요가 없었어. 어차피 야채 손질이 너무 오래 걸려. 아, 아파. 밥도 다 됐어요. 굳이 밥하는 동안에 손질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제 손이 너무 느린가 봐요. 샥샥샥 샥샥 샥샥 샥. 입으로 효과음 내기. 샥샥. 됐어. 몰라. 껍질 벗기는 게 너무 귀찮아서 그냥 좀 껍질 있는 채로 먹고 싶어졌어요. 왠지 건강에 나쁘지 않을 것도 같고. 저에게 이 닭볶음탕 레시피를 처음 전수해준 저의 친한 셰프님은 20분 만에 그때 완성을 했는데 거의 냉장고를 부탁해를 찍었습니다. 감자를 반쪽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그냥 과감하게 깎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귀찮아.
이게 또 카메라 뒤에서 깎다 보니까 자세도 엄청 불안정해요. 긍정적인 얘기를 들려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퇴근하고 계신가요? 대부분 집에 가면 오늘 저녁 메뉴는 무엇인가요? 과연 퇴근한 6시에 퇴근을 시작한 여러분이 저보다 저녁을 먼저 먹을지 제가 먼저 먹게 될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근데 저녁 메뉴는 다들 무엇인가요? 궁금해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저녁 메뉴 대답해주세요. 저랑 놀아주세요. 끓는 소리가 들리시죠? 이 마지막 감자 하나까지만 껍질을 벗기고 양념장을 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조심. 뭐죠? 아무 양념장을 넣지 않았는데 왜 닭 끓는 냄새만으로도 이렇게 배가 고프죠? 맛있을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건가? 아이고! 감자 탈출.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저는 원래 3시간씩 걸려요. 하나 만드는데. 내일 아침에 먹는다는 생각으로. 싹 타냈어. 오, 속 시원해. 김치 순댓국 먹었어요. 오, 맛있었겠다. 김치 순댓국. 대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치 순댓국. 아, 맛있겠다. 배가 고프네요. 정말 내일 아침에 먹을 것 같아요, 이건. 이러고 중간에 배고파서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거 아니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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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자, 이제 끓는 닭에 양념장을 넣어줄 건데요. 그 인플루언서 언니가 말하기를 검색했을 때 간장 종이컵, 간장 100리터? 라고 했나? 그리고 고춧가루 뭐였지?
150? 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치만 저는 저번에 그 떡볶이 제가 인스타에만 올렸거든요. 떡볶이 양념장이 남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아까우니까 아까워서 남겨뒀었거든요. 물론 고추장을 안 넣는 게 더 맛있다고 하지만 고춧가루로만 맛을 내는 게 더 맛있다고 하지만 아까우니까 있는 걸 활용을 좀 해볼게요. 남은 고춧가루 그때 흘렸던 거 솔솔솔솔 그리고 이거 넣어도 될까? 되겠지? 이걸로 떡볶이 만들었을 땐 맛있었으니까 네, 냉장고에 보관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거 봐요, 여기 엄청 많이 남았어. 아까워. 간장만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들리나요? 괜히 ASMR 시도 중. 그럴 여유가 없어요. 어서 넣읍시다. 대충 긁어서 넣었고 얘도 퍼뜨려주고 고춧가루만 넣으면 칼칼하다던데 괜찮아요. 맛있을 거예요. 떡볶이도 맛있었으니까 얘도 맛있겠지. 그리고 간장은 안 넣었으니까 간장은 100을 넣어줄게요. 저 양념장에도 간장이 좀 있긴 하지만 소스 한 톨도 아끼지 않는 알뜰함. 그럼요, 당연하죠. 그러기엔 너무 많이 남았어요. 일단 100을 따라놓고 더 알뜰하게 여기에 담아서 100을 다 써야 되나? 이거 50만 먼저 넣어볼까요? 소심하게 넣기. 왜냐면 소스를 더 넣을 순 있어도 이미 들어간 소스를 뺄 순 없잖아요? 간장. 오, 색깔이 굉장히 시커매졌어요. 보여드릴게요. 저만 보고 있었죠? 대략 이런 색깔이 됐습니다. 굉장히 진해졌어요. 이거 약간 닭볶음탕이 아니라 안동찜닭 같은데? 뭐라고 해야 되지? 간장 베이스 찜닭이 돼가는 중. 자, 그러면 이제 진짜로 서둘러서 야채 손질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시청자 0명이네요. 다들 저녁 먹으러 가셨나요?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는 중. 야. 아, 배고파. 현재 시각 7시 23분이군요. 8시가 되기 전에는 완성하고 싶은데. 너는 순서대로 감자랑 당근을 먼저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네, 익는데 오래 걸리는 순서대로 손질을 해보겠습니다. 감자가 전 너무 좋아요. 근데 감자를 너무 작게 하면은 이게 안 남더라고요, 녹아서. 그렇다고 또 너무 크게 하면은 잘 익질 않겠죠? 적당한 사이즈로. 정말 과도로 모든 요리를 하는 중. 대충 이 정도 사이즈로
제 멋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가요? 아까 쌓는데 다 잘라냈고 반띵.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더 크게 해야지. 그러면 한 이 정도? 오,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있겠지? 네, 제 스피드면은 하는 동안 다 익을 것 같습니다. 깜짝 깜짝. 얘도 반, 일단 반띵. 큼직큼직. 감자를 먼저 넣어주겠습니다. 익는데 오래 걸리니까. 감자. 아이고. 감자 투하. 감자가 빨리 익어서 조금은 차라리 뭉그러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달달한 맛이 뵐 것 같아요. 다음은 당근. 오, 당근이 딱딱해서 썰릴까 했는데 썰리네요. 아, 이거 안 썰리네. 큰일 났네. 할 수 있다. 오. 조심조심. 근데 차라리 크고 잘 드는 칼로 해야 덜 다치는데 제가 과도밖에 못 쓰기 때문에. 당근도 이렇게 딱딱한 거 보면은 익으려면 한참 걸리겠죠? 그냥 바로 넣어줍니다. 당근. 당근, 당근. 오래 끓이실 것 같은데 적흠이면 사라질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거의 공국처럼 오래오래 끓이게 될 것 같아요. 선주신 감사합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절대 영상에서 피를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양파랑 고추. 양파랑 고추는 좀 천천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금세 이게 형태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닌가? 양파 어떤 모양으로 썰어야 되지? 모르겠으니까 이것도 제 맘대로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으로 아무렇게나 요리하는. 됐어, 됐어. 닭도 너무 오래 끓이면 질겨진다거나 그런 건 없나요? 아, 칼집이 익으라고 내는 게 아니라 양념이 배라고 내는 거구나. 좀 더 많이 낼걸. 다음에 고추. 고추, 고추. 이 정도만? 오케이.
뭐야? 순진 끝인가? 양파, 고추, 파. 파는 썰어서 얼려놨거든요. 근데 미리 꺼내서 좀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흰 부분, 초록 부분 좀 나눠서 얼려놨는데 흰 부분을 넣고 싶어요. 제 생각에는 고추 넣을 때쯤에 막판에 같이 넣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이 정도면 되겠지? 보여드릴게요. 보글보글 보글보글. 네, 감자가 1도 안 익었쥬? 어떡하지? 불을 더 세게 하면 익나? 국물이 더 날아갈 것 같아요. 아, 국물은 좀 졸여야 맛있겠다. 날아가게 두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국물 맛을 한번 볼까요? 할 거는 다 하는 중. 안전하게 삼각대는 잠깐 내려놓고 이렇게 해야 침이 안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떠서 모르겠고 뜨겁다. 아, 뭔가 간장 맛이 강한데 달고 짜요. 매콤한 맛이 없는 것 같아요. 달고 짜요. 고춧가루를 조금 더 넣는 게 좋지 않을까. 고춧가루. 근데 이게 끝맛이 혀가 또 얼얼하네요. 고춧가루 얼마큼 넣어야 되지? 아까 언니가 재줬었는데 그런 건 잊고 제 느낌대로 넣도록 합니다. 아! 이걸로 맛봤으니까 수저 씻었어야 됐구나. 바보. 있어요. 그냥 저 혼자 먹을 건데 대충 하죠. 확실히 냄새가 매콤해졌어요. 것 같은데 짜요. 간장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아까 그 간장을 다 안 넣길 잘했어요. 양파를 넣으면 달아질 거고 고추랑 대파를 넣으면 조금 매워지긴 할 건데 꽤 많이 매워질진 모르겠고 그냥 살짝 끝에 약간 매콤한 맛을 주는 정도 아닌가? 조금만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양념이 부족하진 않아요. 짜거든요. 물을 좀 넣어볼까요? 물을 좀 넣으면 되지 않을까? 감자의 익은 정도를 봤을 때
네, 물을 좀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물을 조금만 넣겠습니다. 네, 셰프님도 댓글 달아주셨네요. 물을 넣으세요, 짜면. 너무 소심하게 넣고. 양념과 물은 한번 넣으면 뺄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 넣는 것을. 보이시나요? 오! 갈라지긴 하는데 아직 조금 덜 익은 것 같아요. 뭔가 아삭아삭한 느낌? 이쯤에서 양파를 넣어볼게요. 왜냐면 양파에서 즙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싱거워질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물이 부족한데? 물을 좀 더 넣기 전에 양파에서 즙이 나오는지 살짝만 지켜보겠습니다. 감자만 잘 익으면 돼요. 당근은 익은 것 같고. 현재 시각 7시 37분. 밥을 구경하고 있을까요? 아! 아! 이런 이걸 어떻게 해야 너무 어렵네? 이렇게 됐어. 밥이 잘 됐나 보겠습니다. 김이 나올 수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오, 밥 잘 된 것 같아요. 맛있겠다. 잠시만요? 뭐지? 당황스러워. 아니, 왔어. 아니, 근데 내가 채팅방을 했는데 안 떠? 채팅방이 없어. 채팅방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습니다. 자, 저의 친한 동기 언니가 채팅하고 있네? 어. 저의 친한 동기 언니가 나 채팅방 하는 거 알려줘. 방금 놀러 왔습니다. 채팅? 왜 안 되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같이 먹으려고 놀러 왔어요. 빨리, 더욱더 빨리 끝을 내야겠습니다. 몇 명이 들어갔어? 지금, 현재는 두 명이 보고 있어. 아, 나도 있었어요. 저 진짜요? 네. 우와.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거 봐주시면 진짜 찐 친구예요. 거의 네. 설거지만 하는데 이 지루한 방송을 봐주시는 분들은 다 진짜 엄청난 응원입니다. 냄새 너무 좋아요. 감자가 익어야 될 텐데. 우와. 이것은 지금 찐 상황입니다. 리얼 상황이에요. 감자가 아직도 아삭해요. 감자가 익질 않아. 큰일 났어. 감자를 원래 익히거나 해야 되나요? 아, 그건 아닌데요. 졸이면서 익혀도 되는데 감자를 너무 크게 했던지 너무 늦게 넣었던지 불을 너무 세게 했나? 그래서 물이 너무 빨리 졸아버렸나? 짜면 물을 넣으라고 채팅방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물을 한번 넣었는데 양파를 넣고 집이 나온 후에도 짜면은 지금 맛보고 짜면은 물을 좀 넣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호로록. 아 너무 웃겨. 아, 미안해요. 이것은 찐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매우 당황했어요. 진짜 웃겨. 혼자 방송하기도 네. 당황스러운데 찐 상황입니다. 지금 언니는 저의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어 그래도 유라이크로 찍어서 싱거워. 아 이거 어떡해. 너무 재밌네요. 양파를 넣었더니 더 달고 싱거워졌어요. 감자 맛이 이제 나는 것 같아요. 국물에서 감자 익지도 않았는데? 모르겠어요. 싱거운데 안 맵고 근데 감자는 안 익고 물은 없어요. 어떡하지? 모르겠다. 불을 좀 줄이고 감자야 익어라. 물을 살짝 넣고 감자가 익기를 기도하면서 고춧가루만 좀 더 넣으면 어떻게 뭐 되지 않을까요? 아까 짰었으니까 물을 넣은 대신에 고춧가루를 넣읍시다. 역시 남은 소스를 알뜰하게 활용한 탓일까요? 맛이 애매합니다. 고춧가루. 아이 진짜 민망하다. 아니 있는데 이러고 혼자 말하고 있어. 아니 나는 아까 띠리디 이거 뭐지? 초인종 들었을 때 존댓 어디서 누가 제가 존댓말을 누구한테 하고 나오는 게 너무 귀여웠어요. 네 깜짝 게스트가 있었습니다.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집이 방이 너무 더럽기 때문에 그냥 아닌데요? 가져가겠다고 했었거든요. 깨끗해요. 방이 더러우면 방송을 못할게요. 지금 찐 당황했어요. 정말 찐 당황. 깜짝해. 한재상님. 실명 공개? 저의 셰프님이십니다. 아하! 계속 도와주고 계셨어요. 아 그러네요. 네. 저희에게 가이드를 주시네요. 네, 이 레시피를 처음 알려주신 분인데 지금도 네 실시간으로 보면서 제가 엉뚱한 것으로 가지 않게 계속 코치를 해주고 계십니다. 조금만 이 물, 방금 넣은 그 물이 쫄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쫄면은 이제 감자 뭐 그냥 안 익은 채로 먹어요. 그냥 고추 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배고픕니다. 네, 너무 배고파요. 네, 배고파요. 김치부터 아껴놓은 밥이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아껴놓은 밥 찾아가세요. 이렇게 아무 때나 그냥 네 초인종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밥을 드려요. 밥내방 하면 아 예 하고 밥을 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집 구조가 바뀐 것 같아요. 우와 요즘에 그림도 그려요? 네 지난 그 스터디 윗미 영상에서도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어허. 그림에 빠져서 또 사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예요 지금. 보여드릴까요? 짜자자잔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저번에도 보여드렸는데
이 두 개를 보여드렸었거든요. 진짜 잘했네. 오일 파스텔을 새로 사서 저 이 두 개는 지금 아크릴 물감인데 오일 파스텔 미리 이렇게 색깔표 만들어 놨어요. 다시 보완. 너무 재밌는데? 끓습니다. 끓어요. 감자야 이거라. 감자야 이거. 이거 버리라고. 말투 무엇? 아 귀찮다. 이제 그냥 불 세게 해서 졸여버릴게요. 고추도 넣어버리고 파도 녹였던 거 들어가 버리라고. 이것도 잘못하면 이것도 엎어지는데? 진짜 사고 나는데? 도움이 좀 네, 아유 감사합니다. 얏. 이게 얼었나요? 네, 얼린 거예요. 아 됐어요. 썰어서 얼려놨어요. 팔팔 끓는 중입니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 그냥 제 마음대로 만들었어요. 맛있으면 장땡이죠. 1번, 다음번에는 고추장을 안 넣고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조금 또 다른 느낌이 될 것 같아서. 쫄길 기다리는 마지막 순간에 이제서야 제 의상을 설명드리자면 이 티셔츠는 아니 전면 카메라로 보여드리면 되는구나. 바보. 이 티셔츠는 제가 교환 갔을 때 가져온 그 티셔츠예요. 근데 너무 짱짱해서 지금도 잘 쓰고 있고요. 바지 어떻게 보여드리지? 다시 후면으로 바꾸고 이 바지는 저희 외할머니가 재봉에 또 관심이 많으셔서 저처럼 아주 충동적으로 네 천을 엄청 많이 구매하셨는데 특징이 주머니가 없어요. 그래서 좀 불편해요. 근데 잘 입고 있습니다. 예뻐요. 그래도 끓는다. 바글바글 보글보글. 감자 익었나요? 감자 익었는지 확인하고. 이제 채팅이 되나요? 깜짝 게스트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애매한데 감자 이거 그쵸? 약간 덜 익은 것 같지 않나요? 살짝 이거 덜 익은 것 같은데. 언제 익는 거야? 오빠 생긴 것부터가 너무 아삭아삭해. 근데 또 이렇게 갈라지기는 하고. 아 대충 익은 것 같습니다. 끝끝끝끝 그만 끝. 다 끓였고 밥을 푸고. 혹시 밥 푸는 걸 도와주실 수 있나요? 네. 네 깜짝 게스트님 밥을 퍼주시죠. 저기 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치는 아까 꺼내놨고 예쁜 그릇에 닭볶음탕을 푸는 것을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먹는 것도 보여드려야 되나? 하나 맛보는 것도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밥 잘 됐죠? 얼마나 뜰지 모르니까 일단 조금 뜨고 더 먹을. 냉냉. 아니 그릇이 너무 이뻐요.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분이 언니입니다. 저는 동생이에요. 다리. 다리 두 개. 요리는 감으로 해야죠. 그럼요. 요리는 감으로 해야죠. 누가 달아주셨나요? 아까 실명 공개한 분. 요리 선생님. 아 요리 선생님이 달아주셨나요? 그렇죠.
유리는 감으로 하는 거죠? 아 이게 봉인가? 아 모르겠네. 봉은 뭐죠? 어느 부위죠? 진짜 알못. 뭔지도 모르고 막 하는 중. 네이버 선생님. 네이버 선생님. 날개, 날개 하나 더 있었는데 너무 오래 끌어서 없어졌나 봐요. 일단 봉과 다리 두 개는 건져놨어요. 아 날개도 찾았다. 됐어 됐어. 다음에 감자. 저를 고생시켰던 감자. 감자 선생님들. 제가 조효진님의 영상, 그 메이크업 영상을 자주 봐서 항상 그 화장품을 선생님들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아이브로우 선생님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말투가 입에 붙은 것 같아요. 듬뿍듬뿍 야채 듬뿍. 잘 보이나요? 오. 오, 산처럼 쌓이고 있네요. 이거 지금 기록해도 되나요? 네네네네네. 이렇게 상체만 보이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요. 뭐 이미 다 나가고 있습니다. 얼굴도 이미 다 나갔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저의 스토리에 올려도 되나요? 네 그럼요. 홍보해주세요. 뭐 이미 라이브는 끝나가지만 홍보해주십시오. 오호 이 맛보는 영상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맛 한번 보실래요? 자, 짜라란, 따라란, 딴. 한번 맛보실래요? 아! 얼굴은 안 나오셔도 되니까. 젓가락 아니면 복. 젓가락? 전 어른이니까. 네. 맛보고 리액션만 주시면 돼요. 어, 그거, 아, 고기 맞네요. 고기 짚었고요. 네. 한번 맛보시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요. 정말요? 반말이 나오는 맛이었어요. 아 진짜? 멀쩡해. 오, 괜찮답니다. 우와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뭐지? 옮겨주실 수 있나요? 저기 테이블에? 그럼요. 테이블만 한번 보여드리고. 아이고. 세팅을. 네. 저의 더러운 방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 야 뭐죠? 먹을 거지만 굳이 예쁘게 하고 싶어서 일단 먹. 따라란. 뭐 네 누추하지만 아 김 김 김도 있어. 김도 있어요. 까드릴까요? 뭐. 네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기 전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땡스 투 요리 셰프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셰프님과 콜라보 꼭 해주세요. 이렇게 오늘의 요리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